최정윤 남편 윤태준 집안, 최정윤 시어머니 박성경 이랜드 집안은 흔히 최정윤이 재벌 집안에게 시집을 갔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먼저 최정윤 남편 윤태준은 이랜드 부회장 박성경의 장남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랜드 회장은 박성수이고 박성경은 그의 여동생이죠. 먼저 최정윤 남편 윤태준은 이랜드에서 일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윤은 남편과는 고깃집에서 우연히 만났다. 남편이 정말 내가 당황할 정도로 나만 바라본다. 최정윤은 처음에는 남편의 집안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남편은 단순히 고깃집 사장인 줄만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이 처음에 얘기한 것의 10배는 더 경제적 규모가 크더라. 그리고 최정윤 역시 나중에 윤태준이 이랜드 박성경 부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다만 최정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최정윤은 친구가 전화해서 지금 너네 집 슈퍼에 있어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 사실 내가 이랜드 그룹 계열사의 마트나 백화점에 가도 다 지불한다. 사실은 가족 할인도 없다. 최정윤은 남편 윤태준은 이랜드 그룹 후계자가 전혀 아니다. 남편은 그룹과 전혀 무관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최정윤 윤태준 저택이 무척 호화로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전셋집입니다. 최정윤은 남편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셋집이다. 이쯤에서 박성경 부회장의 이랜드 지분이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네요. 박성경은 이랜드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태준 역시 그룹 후계 구도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랜드 그룹의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먼저 박성경 부회장은 오빠인 박성수 회장과 함께 이랜드의 초창기 때부터 함께 일군 사람입니다. 흔히 창업 공신이라고 하죠. 게다가 박성수 회장의 성격상 은둔의 경영자라고 불릴 정도로 앞으로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성경 부회장의 그룹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따라서 박성경 부회장에게 이랜드 주식이 한 주도 없다고는 하지만 박성경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들을 얼마든지 이랜드의 요직에 넣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런데 사실 윤태준의 입장에서도 자기 사업을 해서 번창하는 것이 이랜드에서 괜히 샐러리맨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네요.